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뒤에 쌍이 올때이 쌍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서 결과보호도 되고 혹은 방향보호도 됩니다. 오늘 제가 가르칠 건 바로 이 쌍이 결과보호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겠습니다. 갑니다. 동사 수로 뒤에 결과보호로 쌍이 오면 동작이 목적에 도달하거나 시작과 동시에 지속을 나타내거나 혹은 두개 이상의 사물이 접촉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동작이 목적의 도달함을 나타낼 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동사 뒤에 오는 이쌍 같은 경우는 결과보호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보호가 뭐라고 했었죠? 결과보호는 바로 적어볼까요? 바로 수로 동사 뒤에 이렇게 결과보호가 옵니다. 이 결과보호는 무슨 역할을 하죠? 바로 이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동작이 목적에 도달함을 나타낼 때이 말은 뭡니까? 이 수로 동사가 동작을 해서 그 동작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동작을 한 목적에 도달했다. 1번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실까요? 타 카오상 다쉐 무슨 말이죠? 그는 대학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쌍했다. 뭐죠? 붙었다. 그는 대학 시험에 붙었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뭡니까? 그 대학 시험을 본 목적은 그 대학에 붙기 위한 거죠. 그래서 타 카오상 다쉐 이 말은 그는 대학 시험에 붙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타 종이 마이상러 타 시환더 치처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샀다. 사는 동작을 통해서 쌍했다. 그래서 샀다. 계속 볼까요? 我们住上了 신房子 우리는 새로운 새 집에 살게 되었다. 바로 뭡니까? 새로운 집에 사는 동작을 통해서 왜 사는 동작, 그새 집에서 왜 사는 동작을 했죠? 거기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집 살게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我交上了 好朋友.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내가 친구를 사귀려고 찌아오가 뭐죠? 사귀다죠. 사귀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적에 도달했어요. 바로 사귀었다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는 동사 뒤에 쌍, 바로 이 쌍이 결과보호 역할을 할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떤 뜻이 되는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지속을 나타낼 때 어떤 동작을 시작하고 그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를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我爱上他了.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그 감정이 생기고 쭉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거 한번 보실까요? 你怎么做上生意了? 너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말이죠?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시작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시작과 동시에 지속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쌍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발음을 할때 보면은 이쌍 같은 경우는
그렇죠. 쌍이고 여기서는 경성을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할때 보면은 예, 권설음 이렇게 혀를 말아야 되는데 제 혀가 잘안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 꼭 권설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권설음이 조금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사물이 접촉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쌍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접촉하게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 쌍의. 자, 보실까요? 니꽌 쌍먼. 너문 닫더라. 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면과 이면이 쓱 닫혀야지 닫힌 거죠. 그래서 니꽌 쌍먼 이러면은 문 닫더라. 그렇죠? 하나 더 읽어볼까요? 칭 동쉐먼 허상 슈 现在 팅시에 학생 여러분들 책을 덮으세요. 지금부터 듣고 쓰기를 하겠습니다. 듣기 시험 본다는 거죠. 듣고 쓰기 받아쓰기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바로 허상 슈 바로 이 책의 이면과 이면을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책이 닫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단어 보시면은 팅시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팅시에 무슨 말이죠? 듣고 쓰기라는 팅이 수로고 시에도 수로입니다. 듣고 쓰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듣고 말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듣고 말하기 팅슈어 맞습니까? 팅 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팅슈어는 안 돼요, 여러분들. 팅시에는 듣고 쓰기가 됩니다. 그런데 팅슈어는 듣고 말하기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팅슈어는 바로 뭐죠? 단어입니다. 팅시에는 독립된 뭐죠? 수러로서 바로 연동입니다. 연동문 형태죠. 연동문입니다. 그렇지만 팅슈어는 하나의 단어로서 무슨 말이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이합동사입니다. 이합동사죠. 이합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팅슈어라고는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말하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그리고 말해라. 어떻게 하죠? 팅. 그다음 어떻게 하죠? 허. 슈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팅허 슈어. 그래서 듣고 그리고 슈어 말하라. 에, 슈어 글씨 좀 이상하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팅시에라는 책이 있지만 팅슈어라는 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팅슈어 책들은 팅 듣고 말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팅허 슈어라고 중간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팅슈어는 단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이렇게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팅슈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이합동사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합동사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 이합동사를 다뤄야 되냐면 이 팅슈어 같은 경우에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아 이거 예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합동사 같은 건 바로 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见面 이래서 见 뭐죠? 만나다 面 뭡니까? 얼굴이죠. 见面 그래서 얼굴을 만나다. 그래서 만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합동사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앞에 단어는 바로 뭐죠? 동사성 성분이고 뒤에 단어는 명사성 성분입니다. 이렇게 동사성과 명사성이 합쳐진 동사를 우리는 이합동사. 바로 이합동사는 바로 뭐죠? 목적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워쨌맨니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워건니 쨌맨 혹은 워쨌니더 맨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팅슈어 같은 거 보십시오. 팅은 뭐죠? 동사성 맞습니다. 슈어는 쟤도 동사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합동사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기에는 ting은 동사성이 맞습니다. ting은 동사성이지만 sure는 여기서는 명사성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명사냐? 명사입니다. 명사 아니지만 명사성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제가 다음에 좀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보시면 듣자하니라고 나옵니다. 듣자하니.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저 팅슈어란 단어 갖고 절대 문장을 만드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팅슈어의 번역은 제가 여기 한번 적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을 듣다라고 번역을 해야지만 저 팅쇼를 갖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你在这里写上你的名字。너 여기에 네 이름을 적어라. 자, 写上你的名字 바로 이면에 이게 접촉한다 혹은 들러붙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가 고면에 들러붙게 해라. 그래서 이름을 적어라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워칸상네라. 무슨 말이죠? 난 너가 마음에 들어. 자, 이 표현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이것을 워칸상네라 같은 경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워아이상네라. 거기하고 이 워칸상네라하고 좀 다릅니다. 워아이상네라 같은 거 뭐죠?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바로 사랑이란 마음이 생겨가지고 쭉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워칸상네라 같은 경우 마음에 든 겁니다. 난 너가 마음에 들어. 바로 뭡니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요거 느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개 이상의 사물이 접촉하는 것을 나타내. 그래서 그 칸상니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워칸상니러, 난 너가 마음에 들어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실까요? 주의할 건 보시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쌍은 수러 동사, 바로 수러, 쌍 앞에 오는 그 수러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보 혹은 방향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니 말상 나번 슈얼라마. 여기서의 쌍은 바로 결과보호입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이 콰이 조상 취해봐. 무슨 말이죠? 너 빨리 조상 취해봐. 올라가라. 걸어 올라가라. 자,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쌍 앞에 있는 동사가 이 조우라는 동사 같은 걸 보시면 뭡니까? 이동을 나타내죠. 이렇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쌍이 올 때는 대부분이 방향보, 바로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동이 아니고 그럴 때는 대부분이 뭘까요? 결과보호로 쓰이겠죠. 그리고 이동을 나타내는 어떤 동사들 뒤에 올 때는 그 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 쌍의 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거나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